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태국 구독자들이 지속적으로 리퀘스트를 주셨던 비디오를 오늘도 한번 리액션을 해볼 거예요. 사실 저도 이 비디오를 한 2주 전에 봤는데 되게 가슴 따뜻해지는 비디오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도 태국의 특히 붐뱁 관련 비디오들을 리액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알면 알수록 좀 이런 붐뱁 음악을 멋있게 하는 아티스트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번에도 그런 친구들입니다. The Fullest의 힙합 스타, 여러분들이 이거 꽤 많이 저한테 요청 주셨거든요. 이번 시간에 이 비디오에 대해서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보려고 해요. The Fullest는 아마 크루 이름이겠죠? 여기에 참여한 래퍼가 K-Uglit, Pretty Mike, 그리고 LVIK 이렇게 세 명입니다. Pretty Mike은 The Rapper Season 2에 출연을 했고 K-Uglit과 LVIK는 The Rapper Season 1에 출연한, 말 그대로 The Rapper 출신의 래퍼들이 만났습니다. 이곡 같은 경우는 붐뱁도 되게 굉장히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 듣고 진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옛날에 더 루츠나 더 루츠의 오래전 스타일, 그러니까 뭐 OK 플레이어 같은 시카고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붐뱁 아티스트들, 뭐 아니면은 주라식 5 같은 사운드가 느껴졌어요. 이런 제가 아티스트들을 거론하는데 혹시 힙합을 알고 계셔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꽤 오래전에 활동했던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가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이들이 힙합을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힙합 음악이 나의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들의 어떤 패기 넘치는 가사? 뭐 약간 이런 것들이 좀 느껴졌어요. 근데 이게 진짜 특히나 뭐 붐뱁도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는데 지금 이 힙합스타라는 비디오에서 보여주는 바이브는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느껴보는 바이브라서 기대를 하면서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ullest의 힙합스타 리액션을 시작을 해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연출 멋있다. Yo, 카메라고도 되게 멋있는데? 이거 되게 옛날 힙합 뮤직비디오 카메라 구도잖아요. 래퍼가 한쪽 핸드 래퍼를 부각시키는데 뒤에는 막 다른 크루들이 뭐 예를 들면은 다이스 게임을 한다라든가 농구를 한다라든가 그런 모습도 약간 비춰지면서, 연출하는 사람이 옛날 힙합 뮤직비디오를 좀 연출한 느낌을 알고 있네. 허허! 야, 이건 연출이 너무 좋아. 스네어 드럼이 굉장히 담백하게 느껴져요.
아. 탱글 버킷햇. 어. 멋을 아는 래퍼네. 여러분, 제가 되게 좀 반가운 게 캥걸 버킷햇이에요. 물론 저게 클래식한 스타일은 아니고 예전에 LL Cool J가 썼던 그 종 모양의 버킷햇이 어떻게 보면 올드스쿨 힙합의 어떤 심볼 패션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지금 버킷햇에 이렇게 밑에 챙에 주름이 이렇게 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그 붐뱁 비디오의 패션을 좀 이해하는 듯한 느낌이었어. 제가 진짜 어릴 적에 캥걸 버킷햇을 정말 많이 사 입었거든요. 쓰고 조금 오래되면 버리고 똑같은 걸 새로 쓰고, 아마 그렇게 사고 버리고 사고 버린 거 한 게 아마 다섯 개는 넘을 거예요. 되게 자연스러우면서 배경들이 굉장히 붐뱁 느낌이 많이 난다. 와, 진짜 붐뱁 퀴즈가 많네요, 태국에. 농구하는 모습, 스케이트보드나 바이크 타는 약간 힙합에서 필요한 서브컬처? 이런 것들도 중간에 보여주니까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이 LVRK 이번 패션은 모자나 선글라스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키드락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진짜 붐뱁이 다시 돌아오나 봐요. 이런 비디오 보면 그게 느껴져. 오, 야, 여기는 스크래치까지 넣었어. 야, 요즘 힙합에 스크래치 들어간 것도 찾기 힘든데. 와. 오. 진짜 붐뱁 스타일로 DJ and MC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딱 알려주고 있네. 오, 나 이거 되게 신선하네. 이건 뭐야? 와, 이 비트도 너무 좋다. 이거는 후속 뮤직 비디오를 알려주는 약간 예고편인가요? 이 친구들 되게 신선하네. 더 플리스테 힙합스타 비디오를 봤습니다. 저 적지 않게 놀랐어요. 아무리 뭐 레트로한 음악들이 서서 유행이 되고 있어도 이 정도로 90년대의 고증을 잘한 음악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전 스크래치 나오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90년대에서 래퍼들이 말하는 그 DJ와 MC 약간 그런 느낌들을 부각시키는 비디오였는데다가 중간중간에 퍼포머 옆에서 농구하거나 뭐 그래피티도 있고 스케이트보드 타거나 자전거 타는 친구들, 서브컬처에 대한 모습들을 힙합 뮤직비디오 안에 담아버리니까 힙합에 대한 오리지널러티를 정말 많이 아는 친구들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연출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느꼈어요. 아까 LVIK의 그 키드락처럼 약간 느껴지는 패션? 바이브? 그런 것도 인상적이었고, 그 프레디아 마이크의 그
칸골 버킷햇을 착용하고 퍼포먼스 하는 장면들 좀 많이 놀랍니다. 붐뱁 음악을 이런 태국 힙합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요즘에 간간히 듣고 있지, 평소에도 제가 요즘은 잘 듣지를 않거든요. 근데 와, 오랜만에 이 음악 들었고 고등학교 시절 막 그때 막 생각나고 막 그래요. 친구들만의 방식대로 진짜 90년대 붐뱁에 대한 고증을 정말 잘한 것 같아서 뭐 이거는 진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시절의 힙합은 약간 이랬었다라는 것을 이 친구들이 약간 비디오를 통해서 표현하는 느낌이어서 너무 좀 뜻깊은 비디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자,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